안녕하세요. 송준 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게 저 식물이 독꼬말이에요. 이름이. 맨 처음에는 가지인 줄 알았어요. 가지가 야생에서 아주 자라있구나.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독꼬말이에요, 이게. 우리 보통 뭐 도둑이라고 해서 뭐 옷에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독꼬말이. 예. 자, 독꼬말이도 효능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독꼬마리가 나중에는 열매같이 열리는 게그 옷에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꼬마리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 달대. 그리고 대표적인 거로는 비염, 항균, 소염작용이 있고 발한, 해열, 진통, 진정에 약으로 쓰인대. 그리고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비염하고 종기, 창독 등의 투표로 써왔고 줄기하고 잎은 옴이나 습진 등에 바르며 생잎은 개한테 물린 데나 벌에 쏘인 한부에 바르면 진통약이 된대. 아, 이게 응, 입이 개 지금 물린대. 입이 지금 좀 두꺼워. 예, 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찧어서 바르면 되겠고. 예. 그리고 이 독꼬마리를 건조한 것을 하루에 먹는 양은 10에서 15g 정도 물 1리터에다 붓고 약불로 은근히 반으로 줄여서 달여가지고 하루에 4번에서 5번 복용하면 되고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곤란할 때는 열매를 물에 넣어가지고 목욕을 하면 효과를 볼수 있대. 그럼 아토피에도 좋다는 말인가, 이게? 그러면? 아토피는 아니고 가려움증. 가려움증에 그냥. 예. 아토피도 가려움증이겠지? 아토피 엄청 가려운데. 그리고 두통이나 치통에는 독꼬마리 약재를 4회에서 5g 달여가지고 하루에 3, 4번, 3번에서 4번 먹으면 좋아지고, 비염도 치료하고 버짐을 없애주는 독꼬마리가, 저기, 먹을 때도, 이거 치료할 때도 그런 식으로 먹으면 돼. 이거 어린 잎이야. 이제 더 커지겠지. 지금 아주 작아요, 지금. 손이 그렇지. 이렇게 보이시면은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예. 지금 크고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가지, 저기, 모종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나도 가진 줄 여기 알았어. 풀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풀밭이 그냥 야생으로 나서 가지가 누가 심어놨다. 그냥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열매라고 말안한거 있지. 뿌리가 아니라 전초를 말린 것을 그렇게 먹는 것이요. 뿌리까지? 뿌린 아, 말고 뿌리 말고, 전초. 뿌리 빼고 그냥 전초 위에만. 그거 열매는 저기 그 뭐지 그 가려울 때 열매 그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 물에다가 뭐 끓여가지고 그물로 모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호박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호박 여기에서 그냥 한 곳에서만 지금 나고 있어요. 보면은 뭐가 날 때가 아닌데 뭐 날라 엄청 꽃이 많이 날라와가지고 예. 아마란트도 있고 호박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렇지. 여기 텃밭인데 비가 날라와서 열심히 자라는 것 같아. 예. 자. 저기 보면 고삼도 보여요. 여기 앞에 고삼이 있습니다. 고삼이 효능 저번에 했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 독꼬말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